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는데, 역시나 인형 리뷰예요. 오늘만 돌아온 무속성 인형 리뷰. 이제는 무속성 인형 리뷰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짜라잔! 구루미입니다. 구루미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일반 구루미, 뿌띠 구루미, 꾹 구루미 SP. 얘는 일반 구름이에요. 구름이가 15cm? 조만한 애기. 3cm인가? 완전 조만한 아가가 한 15cm는 20cm고요. 기본 일반 버전입니다. 뿌리는 버전으로 구매했어요. 원가에 구매했고요. 팔아주시는 분이 다행히 있었어. 꿀은 미리 제거해두고, 꼬리도 미리 제거를 해둘 거예요. 왜냐면, 이런 애들은 부착형이라 잃어버리기가 쉬워가지고 귀엽긴 한데 구름이가 옆으로 이렇게 붙여갖고 좀 이런 식으로 돼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세워두면 자꾸 빠지고 끊어지고 꼬리가 잘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석이 세지 않는 이상은 빼놓는 게 나중에 분실 위험이 적어서 이렇게 빼둘 거예요. 왜냐면 빼둬도 솔직히 귀엽거든요. 왜냐면 꿀 같은 거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다고 하고 보니까 막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거를 해두려고 통에 보관을 합시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관해놨었는데 어디다 뒀더라? 인형을 모아놓은 곳에 뒀을 거예요. 아마 미션 가면 그 상자 있는 곳에. 아무튼 구루미를 가져왔습니다. 귀여워. 일반 구루미. 뿌띠 구름이랑 뭐가 다를까요? 아니 그 크기 말고 구름이 SP? SP 구름이랑 대체 뭐가 다른 걸까? 리뉴얼 돼갖고 약간 좀 더 여기 모양이 좀 다른 건가? 어쨌든 귀여워. 구름이 큰 것도 되게 귀엽네요. 나중에 남한테도 사주고 싶은 느낌의 인형이에요. 너무 귀엽죠? 깜찍깜찍해. 입혀줄 곳이 없어 근데. 아쉬운 게 인형 옷을 입혀준 옷이 이제 더 이상 진짜 없어가지고 새로 산 것도 오면은 입혀줄 텐데 산 게 아직 없어요. 딱히 남은 게 가디건 하나뿐이라 이제 입혀줄 게 가디건뿐이에요. 이거라도 입힐까요? 없는 거보단 입는 게 나으니까 입혀봅시다. 혹시 모르잖아? 잘 어울릴지. 제가 20cm라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나?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귀엽긴 한데 이 옷이 구관인형, 원래 구관용 인형이 옷이에요. 구체관절로. 근데 구체관절용 옷도 맞는 건 맞아가지고 오, 잘 어울리긴 한다. 얘가 염소라 그런가? 양은 아니고 염소. 곰, 뭐가 대체 뭐가 관련이 있길래 염소라 그런가 그래? 졸려서 정신없어가지고 헛소리 하나 보다. 아무튼 인형 옷에 딱 맞아요. 귀엽죠? 귀여워. 단추 같은 거 달아서 이렇게 확 하고 닫아버리고 싶다. 그럼 딱 맞잖아. 옷이 좀 길어가지고 잘라버릴까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긴 맛이 있으면 귀엽긴 한데 구관용 옷에 제가 다른 것도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안 샀어요. 일부러 안 맞을 것 같아서. 이 소민형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 사이즈가 애매한데 안 맞아서 안 샀는데 딴 사람이 사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젠장. 괜찮아. 인형 옷에 돈 남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지. 이렇게 해도 너무 찌찌. 찌찌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너무 저 꼭지가 잘 보인다. 귀엽게 입혀봤습니다. 근데 애기 구루미가 요만하니까 엄마 구루미 같은 느낌? 좀 들어요. 근데 구루미 여기가 파란색이라 민망해. 입술 분홍분홍이. 얼굴도 양늑, 염소 느낌. 너무 귀여워. 그라데이션 이렇게 있고 구름이 구름이. 그리고 지난번에 리뷰했던 인형도 구독자님이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까먹었어. 블랙 한국 인형이더라고요. 좀 비싼 인형이던데 그래도 그나마 15,000원 이상 되는 인형이던데 1,000원 주고 사와가지고 저는 개이득을 봤다는 점. 어쨌든 아 민망하네요. 가디건만 입히니까. 다음에는 옷도 같이 해가지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민망민망스하니까 썸네일용으로 손으로 가려줍시다. 귀엽죠?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라 이제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음식이 많으면 좀 제가 먹는 양이 적어가지고 버리는 게 많아서 낭비되는 느낌? 그건 좀 아깝고 아쉬운 것 같아요. 인형 입으면 또뭔 소리 하는 게. 난그 뜬금없어. 제가 인형 옷도 두개 정도? 새로 올것 같아요. 근데 인형도 하나 더 오거든요. 그래서 딱 맞지 않을까? 바지는 일부러 안 시켰거든요. 내야 돼. 카드값이며 관리비며 힘들어 죽겠는데. 이번 달에 계약을 3건 했는데 4건 했는데 3개가 다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이번 달에. 그래도 우리 뭐 이쁜 구름이 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좀 긍정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고 저희 고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 통장을 보면은 긍정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귀염하다. 귀여워. 하늘 귀 프로펠러 느낌. 귀여워 프로펠러 같은 느낌이야. 눈을 푹 가려. 귀여워. 이게 귀예요. 근데 요런 귀 느낌. 일반 사람 귀 있어도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동물 느낌 내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염소겠죠? 양은 아닌 것 같아. 귀 이렇게 있어 너무 귀여워. 너무 진짜 동물 귀 같아. 뿔이 자석이라서 붙여도 신기하게 티가 이렇게 아니 뭐냐 말려두는 거 봐. 그러니까 뿔이 뺐었는데 신기하게 자석 자국 이런 게안 남고 인형 안에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딱 달라붙게 잘 만들어서 그리고 그라데이션 되게 고퀄리티예요. 색으로 실제로 보면 눈으로 보면 고퀄리티거든요. 비쌀 수밖에 없는 인형 같은데 원가는 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진 않아서 나름 마음에 드는 소민형이었습니다. 아, 발 모양은 말굽처럼 되어 있죠? 역시 이게 염소 말굽. 처음에 양인 줄 알았어. 근데 눈이 누가 봐도 염소야. 근데 여기 다이아몬드 있는 부분이 이렇게 SP랑 일반이랑 그 차이점 아시는 분 알려주실 분. 왜냐면 돈 낭비하기 싫어서 나중에 또 구름이 SP를 사버리면 구름이 새채가 되는데 좀돈 낭비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차이점 아시는 분. 얘가 일반 구름이 조금 더 작은 건가? 그런 거 많다던데. 왜냐면 좀 이런 일반 구름이도 마음에 들어요. 원조는 따라잡지 못한다고 이 귀여움을 봐라. 너무 귀엽군. 아 근데 졸려. 구름이가 귀엽긴 한데 졸려. 정신없어. 아 인형은 예쁜 거 입혀주고 싶어. 이렇게 후줄근한 거 말고. 다이소 같은 데에는 예쁜 옷을 안 팔아 인형 옷을.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불터치도 돼 있네요. 짱 귀여워. 어떻게 애기. 내가 갖고 있는 15cm? 애기 구름이, 꽃대 구름이도 볼터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 너무 귀여워. 이거 지워지지 않겠지? 화장을 일부러 한 건가? 아니겠지? 우리 한쪽 볼터치 좀 많이 지워줬네요.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